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매 그림 강좌에서 야매 그림 선생을 맡고 있는 윤호라고 합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그림 강좌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나름 공들이고 계획도 짜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그림 그리면서 유용한 팁들 이번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런 유용한 팁들 쭉쭉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유도의 야매 그림 강좌. 자매품 클래스 101도 있습니다. 이번 대망의 야매 그림 강좌 1화는 SD 캐릭터 얼굴은 어떻게 표현할까 입니다. 캐릭터의 얼굴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는 어떤 것을 그리던 간에 동그라미와 십자선을 그리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죠. 특히 십자선은 눈과 코 이브의 위치를 잡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바탕으로 눈과 얼굴을 그리고 머리카락이라던가 다양한 걸 그리는 것이 모든 캐릭터의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SD 캐릭터의 얼굴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SD 캐릭터는 주로 2등신이나 3등신으로 전형적인 어린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다 보니 얼굴 구성도 어린이의 특징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이마가 넓고 하관이 넓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십자선을 그릴 때 한 단계 아래로 선을 그어서 눈 위치를 아래로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눈과 얼굴 선들도 아래로 내려간 눈 위치에 맞춰서 그리시면 됩니다. 눈 밑으로 이렇게 귀여운 볼을 그리고 위에는 넓은 이마 라인을 그리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다른 각도를 그리더라도 평상시 눈 위치보다 한 단계 내려서 스케치를 해서 그리면 가장 기본적인 SD 캐릭터 얼굴을 쉽게 구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드리자면 첫째, 동그라미와 십자선으로 얼굴을 표현하기. 둘째, 이때 눈 위치를 한 단계 아래로 잡아주기. 셋째는 낮아진 눈 위치를 토대로 아기 같은 얼굴 라인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유도의 야매 그림 강좌. 얼굴을 그릴 때 눈 위치만 내려주셔도 비교적 SD 캐릭터 얼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림 그리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야매 그림 강좌의 윤호였고요. 유튜브에 올리는 첫 그림 강좌인 것 같은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나중에는 점점 보완해가면서 더 유용한 그림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